드라마 핑카입니다. 펜트하우스 시즌3가 3회부터 본격적으로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시청률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심수련 앞에 갑작스럽게 등장했던 알렉스는 나중에 주단태를 공격할 때 등장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알렉스나 로건이나 둘 다 재산을 합치면 뭐 나라 하나를 구입해서 운영할 수 있을 규모입니다. 하지만 로건의 재산은 그동안 함부로 사용되지 않았었고 민설아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죄책감으로 보관되어 있었죠. 부동산까지 정리를 해서 10조를 만들어서 로건은 금고에 넣어놨습니다. 그 10조는 결국 오윤희 손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로건이 상당히 똑똑한 사람인데 섣불리 오윤희에게 맡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윤희에게 여러 가지 임무를 줬기 때문에 필히 그 10조는 유용하게 쓰이겠죠. 또한 오윤희는 제작 발표회 때 이번 시즌에서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오윤희는 심수련의 핏줄에 대한 진실을 찾아가면서 동시에 주혜인의 친모에 대한 진실도 찾게 되는데요. 주혜인의 친모에 대한 주단태의 악행이 결부지어지면서 유동필도 거기에 엮여있죠. 유동필은 주단태에게 대가를 받고 대신 감방에 들어갔다 나왔고요. 하지만 자신의 딸을 위협하는 여러가지 상황들과 주단태의 악행을 견디지 못하고 그날의 증거를 찾아내게 됩니다. 3회 마지막에 보면 유동필이 헤라팰리스 분수대를 부시고 있죠. 주단태가 찐범이라는 증거가 그곳에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생각 외로 증거가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동필이 분수대를 부신 자리에 무언가 형체가 드러나는데요. 이미 주단태가 처리해뒀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주혜인의 친엄마가 거기서 나온다고 해도 주단태가 그랬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마 오윤희가 주혜인 친모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면서 주단태가 그랬다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찾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회 예고에서 보면 오윤희가 주단태에게 뭔가 쫓기는 느낌이 드는데요. 오윤희가 로건의 돈 10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단태가 알게 되었죠. 그 돈으로 오윤희가 주단태의 악행을 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고에서 주단태가 오윤희에게 너 때문에 심수련이 죽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예고 다른 장면을 보면 바닥에 긴 머리의 여자가 쓰러져 있고 누군가가 끌고 가는데요. 어두운 밤이고 공사장 느낌으로 뭔가 흙바닥 같은 재질도 보였습니다. 이 장면이 티저에서 공개되었을 때와 예고로 떴을 때를 비교해보면 다 앞뒤 장면이나 나레이션이 달랐습니다. 처음엔 민트색 옷 때문에 심수련으로 추측을 했었는데요. 민트색 옷을 입은 심수련이랑 오윤희는 지난 회차에 지나갔기에 아마 이 장면은 현재의 상황보다는 오래전 과거로 추정이 됩니다. 한마디로 주혜인의 친엄마 그 사건의 장면이 확률에 높겠네요. 여러가지 정황이나 촬영 스포가 뜬 것을 조합해보면 4회에서 오윤희가 위험해질 것 같은데요. 오윤희가 눈을 부릅뜨고 있고 주단태는 입조심하라고 말하는데 결국 오윤희를 공격할 것 같네요. 하지만 펜트하우스는 죽은 척 해놓고 살아서 나타나는 인물들이 많았기에 오윤희도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단태에게 당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로건이 등장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오윤희는 로건의 부탁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었고 이쯤 되면 로건이도 등장할 때가 됐습니다.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가 없는 스토리에 이마를 탁 치고 가네요. 하루빨리 로건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야 할 텐데요. 드라마 핑카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